할렐루야. 아멘. 오늘 앞에 5분 스피치를 두분 해주신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홀리 파워가 이렇게 빵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홀리 파워로 모호심이 무너져 가는 교회와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이 시간 먼저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산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뽑고 뽑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아멘. 예,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교회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이 땅의 불법과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범한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흐르는 이 거짓의 영, 이 어둠의 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했습니다.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분한 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할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 땅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교회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사회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이 땅의 불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들을 바라봅니다. 이 민족이 범한 이 우상숭배와 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아버지 또 불의함을 주님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흐르는 이 지금 이 거짓의 영, 이 거짓의 영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흐르는 이 거짓의 영, 이 어둠의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 하충무님 조금 전에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이렇게 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국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부국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자, 구국 대통령은 누구실까요? 얼마 전에 수고하신 분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IMF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매국 대통령은 우리 하청문님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친북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지금 현재 부르기도 싫은 이 이름, 만국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자, 얼마 전에 그 국민과의 대화 뭐 100분 토론한다 사서 내가 헤나 심판 쳐다봤습니다.
이 혹시나 또 달라졌는가 싶으면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자, 각본 없이 답한다더만 문재인이 국민과의 대화가 대본이 다 있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네, 그럴 줄 알았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자, 문재인 아들 문준용이가 또 개인 작품 전시장에서 6,900만을 또 지원을 받았답니다. 아이고, 이 저아버지가 누구 대통령 아이가, 그죠?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은 다 지금 굶어죽어 가고 있는데. 자, 이 참 제가 이 나올 때마다 이 백신에 대한 소식이 안 나올 때가 한 번도 없죠, 그죠? 자, 화이자 백신 맞고 희소병 그만 살고 싶다. 조기 전역한 20살입니다. 김상욱 일병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백신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좀 이런 피해 없이 잘나가면 좋은 거 좀 마치 갖고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회복되고 이런 거 좀 마치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중국 때문에 공장이 다 지금 멈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또 며칠 전에 힘들었었죠. 그죠? 자, 삼성하고 LG하고 SK가 줄줄이 초비상이랍니다. 이 중국 때문에. 자, 또 지금 세금의 통곡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금의 통곡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안 가진 결과가 아닐까요? 사회주의는 중산층이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마포 송파 2주택자는 종부세가 5,700만원. 종부세 폭탄입니다. 곳곳에 지금 아우성입니다. 집값 올려놓고 세금 걷어간다고. 동의하시지요? 예, 우리 하충무님 말씀하셨듯이 저 문재인이가 남북군수 합의서가 지금 공개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입니다. 항복문서에 서명을 했답니다. 문재인이가. 진짜. 자, 이 시간 이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나라가 이념적, 지역적,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가정, 종교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이슬람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부정선거를 확실히 밝히고 마무리하여 지금까지 불법으로 만들어진 악법들이 무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간의 결합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가 이념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이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깰 수 있도록 주님,
지나보다 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자유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유 대한민국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사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맹목으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부과, 미국의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미국을 속여서 되겠습니까? 미국을 속인 것 때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습니다. 미군 철수와 고려 연방제를 거쳐서 공산화로 가려는 위장평화 책도 종전선언을 적극 무산시켜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전문인들, 기자와 방송인들이 정의감과 양심을 회복하고 정부의 실정을 강력 규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위공무원들이 주사파 정부의 반국가 정책에 반기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난 교인들과 이들에 대한 불복종 애국운동이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도덕적 사생하여 전과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화 할 목적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깨어나서 퍼플리스트 이재명을 낙마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학과, 국민혁명당이 있습니다. 주님, 이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자유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토대로 나라를 구해내는 매우 탁월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무려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사파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맹목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미국을 속인 끝에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주여 자유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미군 철수와 고려연방제를 거쳐서 공산화로 가려는 이 위장평화 책도 종전선언을 적극 무산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자유대한민국의 이 지식인들을 보옵소서. 전문인들을 보옵소서. 기자와 방송인들을 바라보옵소서. 정의감과 양심을 회복시키고 정부의 실정을 강력 규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위 공무원들이 주사파 정부의 반국가 정책에 반기를 들며 깨어난 교인들과 이들에 대한 불복종 애국운동이 곳곳에서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더 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도덕적 사생합니다. 전과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무너뜨려 공산화의 목적으로 기본소득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의 확고한 국민혁명당을 주여 창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국민혁명당을 중심으로 자유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토대로 나라를 구해내는 매우 대우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번에 우리 그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죠? 성벽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많은 기도를 했는데,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교회를 살리려면 신학대학교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죠? 아, 부족한 전도사인 저 같은 사람도 성경 말씀을 믿는데, 이 지금 신학교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신학교가. 그죠? 그런데 현실은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대학교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가 그 뒤에 배후를 딱 보면은요, 동성애 하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주사파들은 이런 걸 가지고 교묘하게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 주의 종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빨리 이렇게 영안을 열고 보셔야 됩니다. 그죠? 네. 예. 자, EBS에서 7세 어린이 만화에서 여자를 노예라고 부르고 수면제를 먹이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참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박탈하는 정부, 예배를 불법 행위로 만드는 정부, 성경을 불법 서적으로 만드는 정부, 복음 전도를 차별금지법으로 막는 정부, 동성연애를 합법하여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정부,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차별금지법 때문에 얼마 전에 막 통과됐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오늘 또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임기 말에 차별금지법을 오늘 또 언급했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또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이상한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와 실천으로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박수 칠 준비하며 해봅시다. 자,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2심에서도 무죄 선결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는 같이 해봅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대들이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며 깨어 기도함으로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주의 종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가 철저한 회개 속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명처럼 이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특별히 우리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철저한 회개 속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개혁교회를 불의한 카톨릭에 맞선 루터, 칼빈 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쇼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눈과 귀를 막아 우민화시켰습니다. 교회 개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지적 영적으로 깨어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에 이 교인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욕구 충족과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과 만몽교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참된 교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 공산 세력의 동성애 조작과 쾌락 추구 문화로 하나님께서 세울 수 있는 나라를 병들게 해도 양심이 마비된 교인들은 전혀 고통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배를 막으려 교회 문을 닫아도 일체 저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교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과 이승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한국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개혁교회를 불의한 카톨릭에 맞서 루터 칼빈 등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교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우민화시켜버렸습니다. 교회의 개혁을 가로막습니다. 교인들이 지적 영적으로 깨어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교인들이 자신들의 물질적 욕구 충족과 마음의 평안만을 위해서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과 만몽교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세상에 전하는 참된 교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주사파 공산 세력이 동성애 조장과 쾌락 추구 문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마비된 교인들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막으려고 교회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교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과 이승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기도의 결사대로 손을 든 우리 홀리파워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명처럼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께서 맡기신 이 기도의 깃발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리파워 기도를 통해서 수영로 교회와 부산의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리파워 목요 구국 기도에 나라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기도 용사 100명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3분 정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홀리파워 기도, 주여 우리 기도한 식구들 위해서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홀리파워 식구들, 기도의 결사대로 손을 얹은 홀리파워 기도 용사들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명처럼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올림파울 식구 한 분 한 분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해드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기도의 깃발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홀리파워 기도회를 통해서 수영로 교회와 부산의 모든 교회와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홀리파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홀리파워 목요 구국 기도회 나라의 위기 앞에 침묵하지 않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기도용사 100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종전선언이 무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한미동맹 상징이 미국은 계속 주둔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악한 사단의 계기가 무너질지어다. 보안법은 유지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못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갖다 학생인권조례안이 사라질지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법은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김정은 정권과 연방제 추진이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이 시행되지 못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종북 친중 이슬람을 옹호하는 정치 언론 종교 교육 시민단체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교조 민노총 조직은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정선거 일사하고 공명선거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일평생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고 악한 자 무리한 자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께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도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악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자 예를 주셔서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주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영업 난행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중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분별력을 열어주시고 영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림파울 식구들 마음의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영과 육과 혼이 아버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림파울 식구도 여호와와 만성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어느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부르심이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와 사귀며 동행함으로 어리석은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피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임의 능력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악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나 허울 뿐인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봅니다. 완악하고 배역하고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을 거역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개인적인 삶도 한국교회와 나라가 처한 상황도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의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황무한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나라 없이 자유 없이 노예로 산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건국하게 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목숨을 걸고 역사를 지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기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앞장서서 목숨 걸고 싸우시는 우리 목회자들과 성조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신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육신 때문에 제약받지 않도록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세워진 역사를 한국교회 목사들이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국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 전체를 흡수하려는 주체교사상, 간첩 공산당 세력들에 관하여 타협하거나 동맹을 맺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민족 복음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나라를 생각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애국 성도님들,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애국 성도님들, 각 가정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에도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